네, 시장의 중심이 될 종목을 스카우트합니다. 베스트 11.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매주 월요일 밤 10시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들의 종목 영입 노하우부터 종목 배치, 선수 구성 방법까지 우리 두 분의 파트너가 감독이 돼서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소개합니다. 이보다 이상적인 팀은 없다. 이상적인 구단. 우리 빨간맛 FC의 이상로 감독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네. 아, 좋지 않은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죠. 네. 눈 좋아하세요? 눈 좋아하는 어른? 네. 저 개인적으로 제가 하얀색, 네네. 그리고 녹색, 네. 그리고 푸른색 네. 세 가지를 제일 싫어합니다. 아, 싫어한다고요? 네. 예, 하얀색은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다들 아실 거고 그 이유고요. 그래요. 녹색도 또 제초 작업 같은 게 너무 질리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색깔도 싫어하고. 파란색은 알겠습니다. 네, 파란색은 네. 오늘 같은 날 네. 괜히 맞죠. 소주 한 잔 땡기는 날인데요. 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뭐 기분 안 좋은 일들도 있으실 거고 시장 보면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런 부분 뭐 훌훌 털어버리시고요. 네. 또 이런 또 파란 날 있으면 또 빨간 날 있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빨강색 제일 좋아합니다. 내일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큰 상승 나타날 거라 봅니다. 그래요. 내일 시장을 좀 기대해 보면서 자 오늘 시장부터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늘 시장 브리핑 감독의 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코스피 네. 코스닥 나란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기관이 네. 지금 1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분들이 많을 텐데 일단 뭐 코스닥 하면 대장주, 제약바이오, 센츄리온부터 네.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약바이오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요새 굉장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는 이유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수급 공백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사실 한정된 수급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 시장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부동산 사듯이 산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라든지 또 현대차 같은 안 망할 수 있는 기업, 우리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는 그런 취향이 상당 부분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수급 자체가 코스피 쪽으로 대거 이동했던 부분이 존재를 했고요. 근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약진하면서 올라왔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대해서는 조금 빠져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지수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는 화면이요. 코스닥에 대한 우리가 20년에 대한 주가 추이입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지금 현재 이 93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000년도에 빠졌던 주가 자체가 2002년도에 한번 930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했고 그 이후에 2018년도 제약바이오 업종이 크게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더 터치를 했지만 또다시 한번 2년 동안 쉬는 모습이 나타났고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오르면서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만에 신고가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아직도 코스닥 지수는 930포인트가 최고가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돌파 자체가 의미를 둘 수 없겠느냐? 분명히 의미를 둬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코스닥 안에서도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패턴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그 주도 패턴이라고 했을 때 가장 강한 주도주가 일단은 셀트리온 그룹주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시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닥이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신고가를 기록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마찬가지로 2년 동안 쉬고 난 다음에 지금 지수보다는 한 달 더 빠르게 11월 30일 날 이미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는 신고가를 가고 있는 도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여기서 이렇게 푹 꺼져버릴 것일까? 그냥 하락을 해버릴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익 실현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익 실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저가 권역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럼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2021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결국 제약바이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백신 또는 치료제 또는 항암제라든지 계속적인 바이오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업종에 대한 기술 이전 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 자체가 물오를 때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런 제약바이오는 단순한 조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시장에 대한 평균 이하에 대한 하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제약바이오 마찬가지로 IT의 이런 양 두 축이 코스닥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일시적인 조정이라는 네.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질문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전반적으로 네. 우리 시장 지금 이런 분위기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고 계시는지 아니면 네. 이제 뭐 쭉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 조정입니다. 그렇죠? 조정이고요. 이 기간은 얼마나 갈까요? 대신에 그 기간 자체는 네. 내일 일단 기술적 반응이 우선 나올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기술적 반등 이후에 20일 정도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데 거기 취임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중에는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하락에 대한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고 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난다면 만약에 고가 권역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은 내일장부터는 조금 추가 매수를 좀 가담해보신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첫째 주 좋았었고 둘째 주, 셋째 주 지금 좀 조정의 폭이 나오거든요. 하지만 건전한 조정이라 봐야 됩니다. 고가로 그만큼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현재가 올라왔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건전한 조정 이후에 시장 또다시 한 번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적어도 이번 주 마지막이라든지 또는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반등이 강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이야기에 희망을 걸면서 저희 좀 활기차게 네.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지난 시간에 구단의 가치 변화를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59.69%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선익 시스템 선수가 29.4%의 네. 좋은 모습 보였고요. 또 윈팩 선수 11%, 세로텍 선수는 10%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세 선수 중에 선익 시스템 선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짧게 네. 한번 만나보고요.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 이상노 감독은 9명의 선수들을 교체를 네, 했습니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새로 들어왔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좀 한번 훑어봐 네. 주시는 시간도 갖고 또 오늘 교체된 선수들도 다시 또 만나보는 시간으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익 시스템 선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 우리 선익 시스템 선수가 상한가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또 주중에 또 이상로 상한가로 가는 길이라는 이름 맞게끔 빨간 FC에서 상당한 또 에이스적인 역할을 해줬는데요. 차트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제 들어올려주는 이런 양봉이 형성되면서 이 양봉을 통으로 저희가 이제 다 먹게 됐거든요. 지금은 보면 하단 자체에서 자, 강한 상한가를 동반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도 꾸준한 추세적인 상승을 좀 나타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고 이런 선익 시스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OLED 관련된 이슈 자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상한가 한 방의 끝이 아니라 이 상한가로 인해가지고 급락후 첫 양봉, 기분 좋은 바닥 신호거든요. 그 바닥 신호 이후에 추세적 상승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번 수익률을 극대 한번 시켜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던 선익 시스템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일단 스타팅 멤버들 전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교체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9명의 선수들을 교체를 한 번에 해주셔갖고 오늘 또 물론 새로운 선수도 하나씩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셨는데 크게 좀 9명의 선수 어떤 선수들이 교체되었고 어떤 선수들이 그 네.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한 2주 정도를 이제 방송 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돌입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에 대한 감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장에 맞는 감을 좀 빨리 찾는 선수들로 교체를 하다 보니 좀 많은 교체가 좀 존재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RF 세미 선수하고 이제 윈팩 선수입니다. 그렇죠. 한 주간 좋은 모습 보였고 이 윈팩 선수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 선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도 충분히 좋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위치에 놓였다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섀도우 스트라이크 역할을 하는 것이 환인지학 선수입니다. 네. 이 환인지학 선수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지금 제약 종목군들 안에서도 개별적인 흐름을 나타내면서 플러스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거라 보고요. 선익 시스템, 여기서 왼쪽 윙이었죠. 상당히 빠르게 달려가면서 좋은 골을 기록을 했던 선수였고, 그리고 이 다우 기술 선수가 이 3호의 시스템에 상당히 중요한 선수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선수가 지금 중원에서 그래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서 이제 구단 가치에 대한 변화가 나왔지만 시장 자체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이런 손실 없이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나타냈다라고 보고요. 오늘 신규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선수는 이 태평양 물산이라는 선수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코인테크라는 선수를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세노텍이라는 선수가 지금 왼쪽 하단에 윙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네. 이 선수는 기존에 교체가 됐던 선수인데요. 이번 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되는 선수라고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이 선수에 대한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교체가 안 됐던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었죠? 이번에 9명 중에서? 네, 여기에서 우리가 기존에 교체가 안 됐던 선수들이 이제 환인제약 선수하고 네. 그리고 다오기술 선수가 다오기술. 교체가 안 됐던 선수고요. 그래요. BMT 선수도 원래 있던 선수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선수들 교체된 선수 들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수의 교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코인테크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STI 선수가 네. 나가게 되고 코인테크 선수가 들어왔는데 STI 선수는 어떻게 뭐 방출인가요? 아니면 약간 뭐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단기 조정 구간에 조금 돌입을 했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거기에 보합권력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었기 때문에 잠시 조금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좀 쉬는 단계로 내려가 그래요? 있고 대신에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코인테크 선수 한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코인테크 선수 수비수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인테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핫한 트렌드가 바로 2차 전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라는 것은 전기차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2차 전지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라는 카테고리가 크게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2차 전지라는 카테고리가 한 개 생겨 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2차 전지 카테고리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대신에 그 옆에 이제 또다시 LG전자 전장 부품주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테슬라 관련주가 있겠고 MLCC 관련주 이런 식으로 이 전기차 관련돼서 섹터군이 이제 커지는 그런 단계, 성장주 안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특히 이 코인테크는 좀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 이유는 뭐냐면 이 선수는 2차 전지 공정 장비에 속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정 장비 관련주들이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크게 올랐던 선수가 이제 전국 공정 장비를 납품하는 CIS 또는 PNT, PNE 솔루션 이런 선수들이 충방정 공정 또는 전국 공정에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장비 선수입니다. 여기에 따른 공정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림을 잠깐 한번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먼저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이 바로 2차 전지 공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극판 공정이라는 것이 이제 전극 공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조립 공정을 거치고 활성화 공정이라는 것은 충방전 공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충전 또는 방전이 되느냐를 보는 거고 극판 공정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코인테크 같은 자동화 장비 업체들은 여기에 따른 과정 자체를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원스텝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LG화학과에 대한 거래 관계가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최근에 LG전자가 전장부품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LG화학이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코인테크는 이 LG화학에 대한 폴란드 법인에 대한 자동화 공정 장비를 납품을 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이 2차 전지 시장이 좀 더 확장이 될수록 현재는 이런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장비와 관련된
코인테크에 대한 주가가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런 로봇 관련주로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LG전자 전장 부품 관련주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테크가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3분기에 주가가 저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실적이 악재가 발생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하지만 4분기에는 기저효과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코인테크 선수 눈여겨보자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비수 새롭게 교체된 코인테크 선수 만나봤고 이어서 또 수비수입니다. 세노텍 선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세노텍 선수는 교체가 네. 된 게 아니고 원래 보유하고 있던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이 선수를 이제 이번 주는 좀 더 눈여겨보자. 우리 눈안에 한번 넣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세라믹 비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라믹 비드라는 것이 작은 이제 유리 같은 알갱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라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뭐 자동차에 도장할 때도 이제 세라믹이라는 게 쓰이게 되고 도자기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는 치아, 치아에 네. 보면 이제 폴세린이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보철을 씌울 때 우리가 금으로 보철을 씌우는 거 말고 이와 비슷한 색깔의 형태로 씌우는 포세린 물질이 있는데 네. 그 물질의 기초적인 원재료가 되는 것이 세라믹 비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양하게 많이 쓰이는데 이 세라믹 비드가 MLCC에도 쓰입니다. 그래서 전자 제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는 이렇게 큰 중요도를 차지하는 세라믹 비드 같은 것은 우리가 반도체의 쌀이라고 하면 MLCC죠. 네. 근데 세라믹 비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반도체의 벽. 벽? 벽. 그러니까 쌀 되기 전의 상황. 아, 벽. 네. 좀 벽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벽. 네. 벽 원재료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네. 그러면 이 세노텍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일본에서 대부분 다 생산을 해내게 되죠. 하지만 이것을 이제 국산화로 성과를 냈던 것이 언제냐면 2019년도거든요. 그럼 2019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기업 납품이 지금 2019년도부터 현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업의 대표적인 부분을 이제 MLCC 원재료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화면에 나가는 것이 이제 MLCC에 대한 제조 광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서 이 세노텍의 세라믹 비드가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맨 첫 번째 그림 보면 이응 필름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응 필름을 만들어 가지고 적층시켜서 우리가 MLCC가 되는 건데요. 이 이응 필름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바로 이 세라믹 비드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없으면 세라믹 비드가 없으면 MLCC 안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 세노텍 같은 경우에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자, 화면 저 한번 잠깐 보십시오. 네. 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소부장 강소기업 200에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기에 2020년 전반기에 소부장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 보였었고 후반기에도 나머지 기업들을 선정을 하면서 10월 달에 이제 100가지 기업 다 맞췄는데 아직도 이 세노텍은 강소기업에 선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네.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바닥을 현재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상당히 밀접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MLCC 가격대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세노텍은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세노텍 지난 시간에 10%의 네, 수익률을 맞습니다. 보여줬었습니다. 자, 다음 주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이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드필더의 교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태평양 울산이 들어오고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 네. 제가 알고 있는 종목 중에 이름이 제일 긴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이 종목과 태평양 물산이 교체가 됐는데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는 방출인가요? 아니면 이 친구도 휴식이 필요한 걸까요? 네, 잠깐 좀 쉬는 단계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선수를 컨디션 회복되면 끄집어 다시 한번 올려내겠습니다. 네. 대신에 잠깐 좀 쉬어가는 단계니까요. 시청자분들도 그 선수를 계속적으로 눈여겨보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태평양 물산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자, 이 선수는 이제 태평양 물산 선수는 우리가 흔히 우모
뭐냐면 우리가 구스다운이라든지 또는 덕다운 그런 솜털을 만들어내는 업체가 바로 이 태평양 물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만큼 이런 우모 관련주들에 대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절적 분위기 나타나고 있고 자 우리가 이 기업이 올해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2020년도 4월 달부터 코로나19 관련돼서 방호복을 현재 네. 수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과가 지금 2020년도 실적과 연관될 수 있던 부분이겠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세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하루에 1,000명씩 지금 사망자가 또 뜨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쉽게 이 분위기는 사라지기 힘들 거라 판단한다면 이 태평양 물산에 대한 주가도 한 번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빨리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방호복이라든지 또는 마스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4분기에 대한 소비지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3분기 대비해서는 4분기에 좋은 모습이거든요. 오늘 중국에서에 대한 우리가 GDP도 발표가 됐듯이 심지어 전년 대비해서 좋은 모습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의료 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인 영향을 반드시 보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두꺼운 의료 관련주들이 반등을 조금씩 붙여요. 그에 따른 순환매를 봤을 때도 이 태평양 물산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드필더 태평양 물산까지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 세 종목 포함해서 우리 이상노 감독의 빨간맛 FC의 11종목, 11선수들 다음 주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간맛 FC의 이상노 감독 함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